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병원 사회사업팀에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 김지희입니다. 지금 병원에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있다는 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제가 그 장애인 복지제도를 안내하게 되었는데 저보다 사실 더 잘 아는 기관들도 있으실 거라 제가 이제 개괄적인 그냥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도 있고 장애인 복지제도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더 잘 찾아보는 계기. 그 다음에 오늘 그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장애인 복지제도는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었는지를 한 번 더 새기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흡해도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장애인의 법적 정의와 권리부터 이제 장애인 복지제도까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장애인 복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가 그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돼야지 이걸 매년 더 확대되고 좋아지는 그 제도들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외우기 전에 이제 개념을 이해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그 기본 이념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기본 개념이 모든 장애인 복지 제도에 그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이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건데요. 완전하게 사회 참여하기 위한 거는 교육을 완전히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치료도 완전하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업하는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모두 같이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로는 너무 당연해서 제가 빨간 줄을 안 쳤는데요. 1항에 이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 2항에 장애인은 국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가 그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참여할 권리입니다. 장애인이 이런 건강 강좌에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제도를 만들 때 직접 참여하여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좀 호소하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참여할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강좌를 준비하면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23년도에 6차 발표한 그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의 방향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기본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근데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춰 일과 생활에 균등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장애인 정책을 예전에는 그 공급자 중심으로 정부에서 뭐 그냥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이걸 이용하세요라고 했다면 그 6차에서는 지금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도입하는 그런 개념을 포함했더라고요.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장애인 복지제도에 조금 녹아져 있고 아직 뭐 너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 6차 종합계획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그 장애를 현재는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손상 정도 의학적인 기준에 의사 선생님들이 장애 진단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런 의학적인 기준뿐만 아니고 이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나 그 편의시설, 제도, 환경적 제약으로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까지 장애로 인정하는
그 사회적 장애 모델을 지금 유럽은 좀 채택을 하면서 장애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장애의 개념을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장애인 정책을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배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재활, 저희가 이제 재활학교에서 이걸 주최를 했기 때문에 재활의 개념을 한번 살짝 보고 가고 싶어가지고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재활이란 사실 이렇게 아프거나 손상되거나 사고 그다음에 노인성 어떤 그 질환으로 능력이 현저히 일상생활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었을 때 그런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것이 재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은 사실 꼭 장애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아파서 장애를 겪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재활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재활을 재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재활 의료 사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나 이제 장기적인 치료나 이제 중증의 치료, 하여튼 갑작스러운 질환 치료로 병원에 왔을 때 이제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치료를 지속하면서.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 병원 찾아오셨을 때 이제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사회사업팀을 찾아오시면 저희가 이제 해결할 방법을 같이 찾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재활의학 부분에서도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활에 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역할을 좀 고민해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재활이 동기를 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동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립적이고 뭐 도전심이 강하고 성취욕이 있는가, 그다음에 치료에 흥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가정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 위치가 보장되는지에 따라 동기가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각자 그 맡은 역할들이 지금 있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사회복지사 역할이 있고 그 장애인 관련 시설의 종사자는 그 시설 종사자로서의 그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은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좀 다 할 때 동기가 강화될 수 있으니까 혹시 조금 매너리즘에 빠졌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역할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기고자 이걸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 제도와 이제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충분하지 못한 사회복지 제도를 지금 만나고 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확대되어가는 것에 희망을 갖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복지 제도를 워낙 광범위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뭐 구체적으로 다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는 영역이지만 제가 좀 영역을 구분해 봤어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의료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득은 어떻게 보전이 되고 있고, 취업 활동은 어떻게 돕고 있고,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일상생활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적인 부분이 제가 이제 의료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부분부터 한번 보시면, 1번, 2번은 사실 장애 등록되기 전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 2번으로 지금 먼저 소개를 하는 부분이에요. 영유아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발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발달 검사하고 나서
그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수급자나 차상위만 40만 원까지 지원 받았던 부분을 이제 전체 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건강보험 가입자도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그 발달 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과 이제 장애 예방을 위해 지금 이번에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는 지금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의사의 의뢰서나 검사 자료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로 이제 재활치료를 그 바우처로 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고요. 현재 소득 기준은 있습니다. 중위 180% 이하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가 있고요.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만 18세까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장애인이 이제 등록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써놨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우리 지방에는 없는 지원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시에서 이제 지원을 했더니 너무 좋았다. 그러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니까 이제 알고 있으면서 나중에 우리 시도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의원님께도 이거 조례로 좀 제정해주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는 뭐 없어. 그냥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저거 우리 시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팁을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청에서도 이제 장애 학생으로 대상이 되면 치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발달 재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득을 좀 보전해주는 개념이에요. 현재 장애인 연금이 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재 최대 뭐 42만 4,810원까지 지원을 해주지만 이것도 상당히 모자르죠. 그렇지만 이제 확대했다고 하고 이 선정 기준도 조금 높였다고 하니까 계속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중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연금, 그다음에 이제 경증 장애인에게는 장애 수당이란 게 지금 좀 나가고 있고요. 장애 수당은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한정이 돼 있어요. 현재 장애인 복지 제도 뭐 장애 검사비 지원이라든지 진단서 발급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급자나 차상위에 한정돼 있다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긴 할 것 같아요. 받으실 수 있을 때.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제도가 생겼는데 이거는 따로 소득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이 다른 장애가 없는 여성과 같이 이제 출산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똑같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의료급여 장애인의 뭐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재활 수당, 그다음에 출퇴근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이제 시설에 계시다가 자립할 때 그 정착금을 지원하는 이런 소득 지원들이 있었고요. 이게 물론 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제가 마지막에 참고할 만한 그 사이트를 또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상생활을 돌보는 지원 제도로는요. 장애인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옆에서 장애인 그 활동을 지원해주는 인력이 27년까지 이제 17만 명으로 확대된다. 뭐 이런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체험 만든 게 개인 예산제를 도입해서 이제 활동 지원 급여의 일부, 뭐 10%든 20%든 그 일부를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현재 26년부터 확대 시행 예정이니 이런 부분도 좀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 기간이거든요. 이번에 만들어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행하는데 현재 신청 중에 있고 이 사업에 대해 이제 설명회도 지금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쪽 관련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도 있고 자립생활 주택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번 주에인가 그 전북 종합 지원 전주에 그 장애인 종합 지원 센터가 이제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체험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체험홈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자립 생활을 하는데 좀 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립 지원 센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자립을 위한 준비를 그 센터를 통해서 조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 시설 실비 입소료를 지원하고 여성 장애인의 경우는 가사 도우미를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무엇이 있는지 사실 저희가 우리 장애인분이 입원을 하시고 퇴원하실 때 바로 집으로 가시는 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끔 집에 가셔서 혼자 생활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의료진에서 가실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실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 시설의 개념이 너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 시설이 있고 공동 생활 가정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에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있는데 이 시설들을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봤지만 전북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일 제가 잘 이렇게 목록을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이제 일부만 그 첫 장만 제가 지금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장애인 복지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 시군별로 앞으로 이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이제 이 사이트를 좀 이용해서 좀 시설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이제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면 그 교육은 지금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런 지원 사업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회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방과후 교육비도 지원하고 아까 말했듯 지금 치료비도 지원하면서 가족들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제 교육을 꼭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나 여성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에 관한 이 사실 너무 그 이동 지원을 하는 게 예전에는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확대되긴 했어요. 익산시가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익산시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뭐 권역이나 광역 이동지원센터가 있긴 하고 하지만 이 밑에 뭐 아이사랑 콜택시 어린이 100원 버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익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제가 처음에 그 장애인 콜센터를 전화했을 때에 비해 현재 많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익산이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장애인 인구가 제일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동 편의 지원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더 필요하신 부분들은 계속 또 요구하면서 알고 계시는 부분들로 또 하시고 저희가 광역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꼭 장애인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노령이면서 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그 중증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뇌졸중이 오신 환자분들도 저희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진단서를 좀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좀 끊어달라고 해서 이런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시켜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을 위한 이런 제도들이요. 꼭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더 확대돼서 일반인을 위한 그런 제도들로도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잘 그리고 충분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이제 이런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요. 제일 많이 보는 사이트가 이 복지로라는 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네, 이제 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사업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인 비로소라는 그런 홈페이지 통해서 이 발달장애인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달 재활 서비스나 어떤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이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에 있어서 이쪽을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립재활원에서는 재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장애복지 제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잘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한 그 지원 제도는 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 지금 빠뜨려 놓은 게 잠시만요. 일자리가 하나 빠뜨려진 거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취업에 관한 일자리 그 복지 제도인데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금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어서 상담하고 계획하고 이제 사례 관리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일자리가 필요하신 장애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또 사업주들한테도 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주들도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이 취업에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장애 통계 데이터 포털 사이트는요. 사실 제가 이 교육의 대상을 저희 직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직원으로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공공 정책 팀을 제가 꼭 참여를 해달라고 한 부분이 이 장애 통계 데이터 포털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 제가 그냥 거기서 분류를 한 거예요. 현재 그 전체 장애인 현황에 지금 지체 장애인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줄어들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근데 지체장애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이 청각장애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들만 제가 지금 표시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내부 장기 장애인들은 또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신장장애인은 좀 늘어나고 있어요. 당뇨로 인해서 이제 그 신장장애에 투석하는 신장장애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그 공공정책들을 펼칠지, 그 다음에 계획할지를 좀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4월 15일날 오픈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요즘에 아기들이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됐나 지금 한번 보고 싶었어요. 2022년이 제일 최근 자료거든요. 네, 2022년에 그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랬고 그 중에 이제 지적 장애 같은 경우는 심한 장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장애가 이렇게 심하지 않은 장애가 없이 굉장히 좀 치명적인 장애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자폐성 장애도 마찬가지로 심하지 않은 장애는 없고 심한 장애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변화하는 장애의 그 유형도 지금 시대에 따라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좀 연구하는 기관에서 알고 정책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각자 공부하는 분야들도 또 있으실 거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부분이 모자르고 이제 아직도 소홀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센터를 잘 활용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뭐 장애치나 뭐 건강검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 건강검진센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건센터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다음 센터장님이 재활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센터장님 통해서도 저희 병원에서 이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좀 부족한 부분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좀 뭐 발전해가고 향상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만남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직원 내부인만이 아니고 외부인이 오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자리가 지금 처음인데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 꼭 오셔가지고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부족한 점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원광대 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